교회 정의 상태에 있습니다. 왜 정의 상태에 있느냐? 이재명 대표님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당 앞을 비롯해서 내광 곳곳 원청 주변에서 안전하게 대표님이 병원으로 호송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걱정이시죠? 혹시 이재명 대표님이 몸에 건강에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까 봐서 많이 걱정이시죠? 그런데 아무리 대표님께 지금 이태롭습니다, 빨리 가십시다 해도 저희들이 설득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 가시죠? 이래도 못 가시죠?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 주실래요? 그래서 아무 명분 없이 또는 단식의 결과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선택은 이런 경우에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쓰러져 실려나가거나 정말 아픈 상황이지만 또 하나는 요구사항이 관찰되거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요구사항에 응답할 그런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갈 수는 없다 하고 버티고 계시고 그래서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싸우겠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민주당이 의원총회, 비상의원총회에서 5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이런 결의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와 대표단이 기자분들을 상대로, 언론인을 상대로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을 예? 좀 믿을 수 있게 좀 해달라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여기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대표단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획도 한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그냥 전달하겠습니다. 이 전달하는 거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결의사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는 총력투쟁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 2. 윤석열 대통령실 등의 순직 해명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의 관철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즉각 돌입한다. 3.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울 것이다. 오케이! 4.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 5.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 항쟁에 나설 것이다. 오케이! 2023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만세!